시간에는 컴퓨터가 부팅이 안될 때,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는 전원이 들어오고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,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검은 화면일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대개 컴퓨터 본체에서 발생한 문제인데, 컴퓨터의 전원을 분리한 다음에 컴퓨터 본체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컴퓨터 본체의 덮개를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면 메인보드가 있고 가장 큰 부품이죠. 그 다음에 CPU, 쿨러고 밑에 CPU가 있겠죠. 그래픽카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. 이 컴퓨터 부품 중에서 부팅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주로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입니다. 자,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이제 부주의로 이렇게 컴퓨터 본체에 부딪혀서 이 컴퓨터에 충격을 주게 되면 컴퓨터 안에 결합되어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이 됩니다. 그래서 신호 전달이 잘안 되어서 부팅이 안 되게 됩니다.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래픽카드와 메모리를 분리해서 다시 잘 끼워주면 됩니다. 자, 먼저 그래픽카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분리한 다음에 이 결합되는 부분 있죠. 여기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지우개나 헝겊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다시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장착해 줍니다. 그 다음엔 메모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. 메모리는 자 이렇게 초콜릿처럼 길게 생긴 부품 있죠? 자, 여기 양쪽 바깥쪽에서 이 고정 핀을 바깥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메모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. 메모리도 분리한 다음에 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공 청소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다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메모리를 분리해서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. 끼울 때는 이렇게 위에서 누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 고정핀을 안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부품을 잘 결합한 다음에 다시 부팅을 하면 부팅이 잘될 겁니다. 근데 한번 이렇게 해서 부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필자는 이런 분리 결합을 20번 정도 해서 부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.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몇번더 시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이렇게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결합한 다음에는 추가로 하드디스크 연결 케이블도 이렇게 느슨하지 않는지 잘 확인해주고 이렇게 다른 케이블들도 확인해서 잘 끼워주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본체 덮개를 닫고 결합을 해줍니다.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